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옥세탄의 공작.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을 전달해서 이걸 몰카로 찍은 거. 그다음에 그 중국 황제인가요? 뭐 옥세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 천공 스님 얘기도 있었고. 최재형 목사가 이 북한, 사실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친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재형 목사와 상당히 그 친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최 목사가 이제 옥세탄의 공작도 벌였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측의 대남 공작 기관과 엮인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지점은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 대통령 탄핵을 떠나서 최재형 목사가 일정 부분은 북한과 상당히 그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혜식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이 자칫 말이죠, 이걸 너무 북한으로 엮어가면은 또 이제 무슨 공안 공작이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최재형과 북한의 연관성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북한의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공작원이죠. 예. 외국에서 손님 오면 우리도 목사 있습니다 하고 선전원으로 나가서 보여주는 거지. 뭐 지난주에 우리 김성수 대표가 북한에서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다. 아니,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구글에 들어가면 이미 그냥 성경책 소유하면 다 총살당한다고 다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지금 구글을 한번 쳐주세요. 한번 구글에 하면 또 구글에 그냥 북한 성경책 나오면 그냥 아니 신났어 그냥 아니 신났어 아, 북한 성경책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중에 검색어로 넣어서 북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네. 북한 네. 여기서 신혜식 아니라 신혜식 쳐가지고 나와서 신혜식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 전부 다 사실이야. 전체 자 일단 말씀 나누시면서 보세요. 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있는 것과 여기서 사형당한다고 나온다고요. 북한 내 성경 수요 매년 두 배씩 늘어. 저건 뭐예요? 각 소유 사형, 저 성경책 소유라고 쳐보세요. 성경책 소유. 네? 우리가 유튜브 자, 방송을 하면서 성경책 소유했다는 이렇게 이유로 직접 15년 받았다. 성경책 소유인 처형. 아, 다 소유만 하면 처형이야. 근데 저런 매체들을 믿어요? 아이군 뉴스. 자, 그러면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원하는 검색어 한번 넣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성경 하면은 실제로 한번 쳐줘보세요. 아, 예. 아니, 북한 성경책 그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네, 쳐보세요. 북한에서도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코로나 발생해 북한에서 두 배 들어 한번 보세요. 저건 라디오 프리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봐 보세요. 네.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왜 늘는 건지. 그게 늘고 있대잖아요. 왜 늘겠어요? 진짜 종교가 늘었다는 거지. 성경책 소유에 대한 그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천국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 종교가 늘고 있는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저기요. 예, 모순되는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무슨 모순이 돼요? 자, 너무나 기본적으로 팩트인데. 자, 지금 어쨌든 우리 제가 좀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옥세탄핵 공작을 벌렸다라고 의혹을 그 내보낸 데가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네. 스카이데일리에서 그러면 서울의 소리나 최재형 기자의 반론을 보도를 했나요? 반론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박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최재형 목사한테 접근했고, 그 부분을 갖다 검증해 가는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는 보도를 못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데스킹이 된 건데, 그렇게 사실이 아니게 되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못 뜯어내니까 딴 데서라도 뜯어내려고 다른 매체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체에서는 정말 책임 있게, 내가 보기에는 아시아투데이에 왔다고 하면 아시아투데이는 다 검증을 해가지고 다 그걸 보도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조회수를 갖다가 좀 이렇게 궁금했던 건 아닌가 하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터뜨리고 그거를 갖다가 국민의힘 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공작으로 몰아가고, 이게 너무나 천박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청담동 술자리 때 그거 그 사람한테 동의 받고 얘기한 거냐 아니냐 그거 하나 갖고 얼마나 그걸 매도를 했습니까? 가짜뉴스로.
그래 놓고서는 본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작은 공작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노리고 제보를 한 제보꾼이 검증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거를 가지고 역공작을 또 하려고 다른 데로 가서 터트린 그런 제보꾼의 그런 행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북한까지 나온다는 건 너무나 과다한 그런 얘기다 봅니다. 이제 무조건 아니다 발뺌하고 나중에 이제 공안 공작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불법적인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그 수사 결과를 검찰이 내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몰카를 들어가서 그게 찍었다. 그리고 시기도 말이죠. 총선이 다가올 때쯤 그걸 폭로했단 말이죠. 거의 한 1, 2년 묵혔다가 그럼 이 사람들의 계획이 굉장히 처음부터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한 여사에 대한 선물을 주고 이걸 통해서 약점을 잡겠다. 이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평론가님, 우리 그 북한 정권이 보면은 역대 선거에서 일정 부분 그 남한 정치에 좀 개입하려는 그런 좀 그 움직임 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내용이 물론 일정 부분 뭐 그 김성수 평론가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재형 목사의 그 폭로가 나온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 최재형 목사가 정말 총선에 개입할 그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갖다 찔끔찔끔 그렇게 폭로를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훨씬 더 큰 매체와 함께 할 수도 있었고 전체 풀 녹취라든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처음서부터 다 제시를 했다라면은 뭐 충분히 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곳에서 짧게 하고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은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를 선택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기가 그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취재한 것들을 조목조목 내보내서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월권을 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싶었던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진보 진영 내에서 일부 구독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밥 짓다가 밥 다 터버렸다. 뜸을 이렇게 오래 들이다가 실제로는 죽도 밥도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비판이 일견 또 타당성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뭐 우리 신 대표가 너무 잘 알겠지만 이게 구체적인 물증으로 딱 떨어져서 나와 있는 것은 영상하고 녹취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정말 국정에 개입했다는 그런 핵심적인 물증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그 인사에 개입하는 것들을 갖다가 녹취를 했다든가 이런 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그 또 뭐 백을 갖다 선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을 때 철저하게 명품 백이다라고 하는 것들만 강조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는 냄비처럼 그냥 후루룩 타고 말았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사가 직접적으로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혹은 국정농락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갖다 많이 그 뽑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 김 목사님, 최 목사님이 저희 김성수 TV에만 갖고 와도 이렇게 대응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혹시 출연 안 하셨나요, 최 목사님? 저희 출연 그렇죠. 많이 하셨죠. 얼마 전에 또 예, 하셨던 출연, 것 같은데. 출연을 하셨죠. 예. 그,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 좀 어떠세요? 최 목사에 대한 그 인상이라 그럴까? 어떤 뭐. 아니, 이분은 실제로. 내용의 진실성 여부라든가. 인간은 이제 서로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떠세요? 진실 그대로를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요. 저한테도 이 카톡 있죠. 카톡 전체를 뭐 누가 뭐 숨기고 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전체를 저한테도 전체를 다 주시는데 검찰한테 그거를 빼고 제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언론 플레이 중에서 진짜 진실은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 대표 한 말씀 특별한 말은 없습니까? 아니 뭐 굉장히 옹호를 하시는데 네. 예, 대한민국에 넘어온 간첩들이 다 간첩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뭐 하긴 정부에도 간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대통령실에도 있고 기관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나온 행태를 가지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뭐 김성수 평론가 뭐 녹취 파일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황 증거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것도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예. 목사는 본 거, 확실한 거,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막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근데 네. 그러면 정강호 목사님 왜 그래요? 다 본 거 들은 것만 말씀하시죠. 네. 본 거 들은 걸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 손에 죽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 생명체 지워버리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자 사람의 말을 기본적으로 똑 잘라가지고 자 본인은 똑 잘라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또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자, 전반적인 얘기 기본적으로 얘기거든요. 최재형 목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와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 상태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그냥 말로 전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도 없을 테니 자신이 직접 기자가 된 것처럼 취재를 해서 언더커버 취재가 특히나 솔직히 말해서 몰카 들고 취재하고 싶은데 없으세요? 김성수 사생활을 김성수가 밤에 어떤 간첩과 만나는지 접선을 하는 어쨌든 그런 거 뭐 언더커버로 취재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들어가서 그걸 취재를 하면서 그 1차적인 소스들을 네.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가 취재를 하는 과정들이 오래 걸리면서 오히려 제대로 영향을 갖다 끼치지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수 대표가 이 취재와 범법 행위를 지금 착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뭔가 중요한 거를 자기가 취재한다 그러면 가서 그 현장에 있던 거를 녹취 뭐 또는 영상 촬영 뭐 이걸 통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 그런데 선물을 들고 가서 그것도 던지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협박질을 하고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 앞에 굴비 상자 하나 딱 놓고 말이죠. 아우 그 사모님이 딱 봐갖고 깠어. 그 안에 돈봉투 들어있어. 그 다시 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너 돈봉투 받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까는 영상을 갖다가 주면서 이제 찍어갖고 돈 먹었다. 그래갖고 당한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의 행위가 이게 정말 정상적인 행위냐. 의도성을 가지고 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전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얘기하는 거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발언 그대로 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말한 대로 뭐 언더커버든지 뭐 비밀 취재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명품을 사가지고 갖다 팍 안 받겠다는 거 이러지 마세요. 근데 놓고 오고 거기다 뭐 시리얼 번호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걸 맞춰본다 여사님한테 그거 왜 들고 나와서 사진 안 찍어요? 저번에 딴 거 들고 나오셨네. 이거 무슨 솔직히 막된 말로. 아 그러니까 신 대표님이 뭐 아닙니까 이거? 본인의 얘기 중에 또 충돌하는 게 있냐면 협박을 했다는데 무슨 협박을 했어요? 협박한 거지 그게 왜 그거 안 들고 나오냐고. 그 협박이에요. 협박이죠. 아니, 그 문자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아 거기 나오잖아. 왜 여사님 이러이러해서 뭐 그거 왜 들고 나오지 않냐고 보도도 나왔잖아요. 제가 그대로 여사 입장에서는 여사 입장에서는 여사님한테 그게 무슨 협박입니까? 협박이지. 아니 빼기 마음에 안 드십니까? 선물해 주고서. 선물한 게 선물한 걸 안 갖고 다니면 당연히 그 마음에 안 들었나 생각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게 저 근데 왜 엊그저께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생각해 보고 하는 거야. 신 대표님, 저 엊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왜 생일 선물도 안 해주세요? 할 수 있지. 예. 네. 그럼 생일 선물 저 해주셨을 때 야 그거 잘 먹었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무슨 당신이 무슨 뭐 고위 공직자고 뭐 대통령의 조카야?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가 친분 관계가 있고 그러면 선물하고 선물 잘 쓰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그게 협박인 거야. 이게 그게 무슨 협박이야? 이게 그게 심각한 그리고 게요. 던지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저도 잠깐 그, 요 부분은 제가 얘기를 마무리하고 예. 갈게요. 던지기 얘기를 갖고 다룬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드라마. 근데 거기도 보면은 자 눈앞에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이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고 돈이라는 걸 알았어. 그걸 그리고 누가 볼까 봐 갖고 들어가. 그 순간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돈이네? 사진 찍어놓고 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 아니 그때 당시에 부끄러움이 다 풀러보고 명품백이라고 다 확인해놓고 일단 받았잖아요. 갖고 갔잖아. 그럼 그게 무슨 그때 아유, 딱 보고서 진짜. 아 이거 지금 던지기 그 얘기, 같다라고 그, 생각한다면 그 얘기 나오지 솔직히 않았어요. 말해서 김혜경 여사 같았으면은 그때 당시에 사진 찍어놓고 물리칩니다. 말이 되는 뭐 소리. 김혜경 여사 같았으면 남의 그 초밥이나 잘 처먹었어. 무슨 초밥을 자기가 아, 자기 돈 내고 사 먹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매도를 하는 사실 관계를 갖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던지기든 뭐든 일단 말이죠. 그날 돌려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언제 했다가. 돌려주려고 근데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우 나는 그거 돌려주려고 했는데 사진 찍혀.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네. 이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협박이라고 네?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또 기본적으로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물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왔다. 그러면은 아니 이런 걸 왜 가져오세요? 하면서 그 챙기는 게 아니라 아이,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에이. 어? 너무 이거 지역적으로 애초에 아이 자 그만하시죠. 아니 아이, 일단 참. 그 문자를 갖다가 카톡으로 보낼 때 그때 백을 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저는 그래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도 명품백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도 준 입장에서는 본인도 사실 그 떳떳하게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서로 이제 뭐 고백을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일단 좀 그 수사라든가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좀 추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